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2021-2022 코리아 로봇 챔피언십 풀스 레고 리그 챌린지 지역 대회 테크니컬 워크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페스트 창의공학 교육협회장 도경민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저희 이사님들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원섭 교수님이시죠? 우리 이사님.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잘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계원, 원장님, 이사님이시고요. 이계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이어서 테크니컬 워크샵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지역 대회, 저희가 오늘 요번 주제가 퍼스트 포워드 주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프로그램은 전 세계 110여 개국의 70만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가장 큰 커뮤니티고요. 여기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항상 매년 세계대회 진출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저희 나라 학생들의 실력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 코리아 로봇 챔피언십은 퍼스트 레고 리그의 다음 번 넘겨주세요. 퍼스트 레고 리그의 디스커버, 익스플로어, 챌린지 이렇게 세 가지 부문을 진행하고 있고요. 디스커버는 만 4세에서부터 6세까지의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익스플로어는 만 6세부터 초등학교 10세까지, 초등학교 그러니까 3학년 정도 되죠. 그래서 이두 대회는 디스커버하고 익스플로어는 엑스포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년 주제를 가지고, 올해 주제는 뭐죠, 교수님? 카고 커넥트이죠. 카고 네. 커넥트입니다. 교수님 약간 긴장하고 계시는 것 아, 같습니다. 예. 저 사실 라이브 방송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카고 커넥트라는 주제로, 올해는 운송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이제 다시 이 코로나가 끝난 뒤에, 사실 코로나에도 굉장히 택배라든지 운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 운송 시스템에 대해서 주제로 저희 학생들이 이제 연구하고 또 즐기는 그러한 시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는 챌린지라는 대회가 있고요. 저희가 오늘 이 챌린지 지역 대회에 대한 테크닉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는 풀스택 챌린지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을 저희 코리아 로봇 챔피언십에서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지역 전국 대회가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예, 대면으로 희망사항이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행 순서는 저희가 협회하고 협력기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레고 리그 소개를 간단하게 남희석 교수님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스타랩의 홍성우 원장님께서 퍼스트 레고 리그의 로봇을 개발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디자인 발표에 대해서는 이계원 원장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올림픽 레고 센터의 정광민 베테랑 교사이시죠. 카고 커넥트 게임 규정, 저쪽에서 막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데, 우리 정광민 교사께서 이제 카고 커넥트 게임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전국 대회, 세계 대회에 대해서 이원석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협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 협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는 코리아 로봇 챔피언십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대회는 이게 이제 2년 전까지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한 2,500명 가량의 학생들, 전국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한 300팀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축제로, 융합 그렇죠.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가 또 융합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지난주에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에서 저희가 익스플로어 챌린지, 그다음에 풀스택 챌린지 로봇을 가지고 앞선 컨텐츠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융합 교육, 재미있는 융합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박람회, 대한민국 교육 박람회 등에서 여러 기관과 함께 융합 교육, 그리고 융합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협력해서 한국 학생들이 융합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제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퀄컴에서 퀄컴이 저희 굉장히 오랫동안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죠. 퀄컴 이노베이션 허브라고 해서 무상교육 시스템, 무상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온라인 1년 내내 그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FTC 로봇을 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서 굉장히 많은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FTC 로봇을 가지고 재미있게 로봇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짜면서 재미있는 융합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갔습니다. 또한 퀄컴에서는 퀄컴 장학팀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장학팀 선발은 좋은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 지금 7년째 이 퀄컴에서 장학팀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 대회, FTC 로봇 대회에 참석할 수 있고 참석할 수 있도록 로봇 재료와 무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중순부터 장학팀 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노벨리스트는 영주 지역에서 굉장히 이 융합 영주 지역에서 그 지역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로봇 코딩 채용 캠프를 진행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로봇, 그 다음에 융합 교육, 코딩 이런 쪽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융합 로봇 체험 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올해는 방학 동안에 대면 체험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한 노벨리스트 장학팀을 모집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영주 인근 지역에서 한 20개 가까이의 팀을 육성을 해서 로봇 재료를 기증하고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팀워크를 다지고 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봉사단이라고 상간벽지에 있는 학교 우리 코리아 로봇 챔피언십에 참가했던 학생들하고 상간벽지에 가서 학교에 가서 그 학교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조를 짜서 로봇 교육을 하고 같이 미니 게임을 하고 또 삼겹살도 구워 먹고 냇가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하늘봉사단을 하는 이유는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따뜻한 기억을 좀 그런 기억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2년 진행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요건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7월 중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사실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맞습니다. 네. 저희 협력 기관은 연속해서 협력 기관 그 좀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가장 계속 크게 지원을 해주시는 기관이 퀄컴, 그 다음에 루마니아 대사관,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그 다음에 한국전기전자학회죠? 전기전자공학회, 그 다음에 전자신문, 그 다음에 엑스포럼, 엑스포럼, UL, 노벨리스, 노벨리스, 그 다음에 레고 에듀케이션, 지금 제가 잘 레고 파운데이션이 작년에 이제 그 스템 장학 그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셨고요. 네, 네. 제더스, 그 다음에 레노버, 그 다음에 디지털 로츠 되겠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과학기술인 사회적 협동조합 대전에 있는 그 네. 연구단지의 그 은퇴 과학자들로 구성된 사회조합에서 이제 저희랑 같이 이런 융합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포커스 그 대구 투어도 저희가 계속 지원해 주시고요. 특히 올해는 코락이 저희 협회에 같이 그 참여를 하셔서 FLL 쪽의 교육을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공식 공급사는 제더스가 풀스택 챌린지를 지금 공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보웰과 코락이 퍼스트 레고 리그를 물품을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죠.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이러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이 세 회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죠? 다음 순서는 디자인이죠. 네. 그래서 우리 디자인 로봇 디자인 사실 올해 그 어떤 부분이 수거에 그 진행이 되나요?
원래 FLL 같은 경우에는 4개 부문이 본선에서 진행됩니다만은 이번 지역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2개 부문, 로봇 디자인하고 경기, 경쟁 부문 이두 가지만 아, 네.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국대회 나갈 때그두 대회 중에 두 개, 그러니까 경기나 디자인 중에서 원하는 어떤 걸, 어떤 성적으로 내가 전국대회에 진출할 거냐라고 이렇게 결정해서 그 중에 하나의 성적을 가지고 전국대회를 가고 있죠. 네. 네. 이번 지역대회는 온라인인가요? 오프라인인가요? 온라인으로 불행하기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행돼야 아, 될것 같습니다. 네. 지역대회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대면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로봇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 이계원 이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려고 나와 계시는데, 우리 베테랑이신 이계원 이사님,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로봇 디자인을 준비하는 팀들에게 작은 팁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로봇 경기를 하는 로봇을 자랑하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좀 신선한 아이디어, 미션 수행했을 때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성적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루브릭을 기반으로 해서 총 5가지가 포함되는데요. 발견, 디자인, 제작, 반복, 소통의 과정으로도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베이스 로봇의 특징하고 모두의 부착, 목적, 사용할 센서의 용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팀이 한번 제작하는 그 베이스 로봇에 대해서 특징들을 아주 잘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두를 제작할 때 참고한 자료들이 무엇이었는지, 실생활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잘 관찰하였다가 내 로봇에 한번 그거를 부착을 시켜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션 수행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전략을 어떻게 잘 짜였는지 그것도 보면서 최소한의 시간을 단축하고 동선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복 연습으로 오차 범위를 좀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를 아주 멋지게 짜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로봇 제작에서의 팀원들과의 어떻게 의견들을 조율했는지도 한번 상의를 많이 하는 팀들이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은요, 디자인하고 경기,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을 잘 만들고 프로그램도 잘하고 뭐 소프트웨어도 잘하고 하드웨어도 잘 만들면 경기 성적도 또 좋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경기하고 디자인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엄청난 연관이 있죠. 예. 로봇을, 베이스 로봇을 아주 충실하게 잘 만드는 친구들이라든지, 모두를 아주 멋진 아이디어로 했다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션 수행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그러면은, 경기 성적하고 디자인 성적이,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연관이 전혀 없는 건가요? 연관은 있는데 로봇 디자인하는 상도 또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경기하는 점수도 따로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결국은, 경기 성적과 무관하게 디자인을 가지고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그걸로 별도로의, 이제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 그런 개념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루브릭은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루브릭에 있는 그 각각의 요소가 나중에 발표를 할 때, 팀들이 발표할 때, 심사위원들이 각각의 저 루브릭으로 채점을 하시게 되는데, 저 루브릭에 채점을 하실 때그 각각의 요소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발표 자료를 잘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디자인 발표할 때 디자인 발표실에 이렇게 로봇 경기장이 있어가지고 그 경기장에서 실제로 로봇을 움직여 가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만든 로봇이 이렇게 동작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그렇죠.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표하실 때 여러분들 경기장에서 실제로 그런 여러분들의 기능, 로봇의 기능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발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FTC 쪽으로도 많이 디자인 쪽 해보셨죠? 예전에요? 네, 저는 이제 주로 FLL보다는 FTC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FTC 쪽은 실제로 디자인이 로봇의 성능을 굉장히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그 디자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그걸 만드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걸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니까 FLL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협회가 지역 대회 팀들의 부담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어차피 로봇을 만들면서 경기를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디자인 심사하고 두 가지만 지역 대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홍성호 원장님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 다음 순서는 로봇을 개발할 때, FLL 로봇을 개발할 때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잘 만들기 위해서 어떤 팁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라고 오늘 그렇게 공개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2차, 3차 해 주실 거라고, 사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도장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 원장님께서 다음에 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홍성 원장님, FLL 로봇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잘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용인 학원장 홍성호입니다. 오늘 발표는 마인드스톰 EV3를 기준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으니 그 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로봇 디자인 노하우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드라이빙 베이스와 모듈 설계,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우선 드라이빙 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라이빙 베이스는 총 4개의 모터를 사용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로봇의 이동을 위해 라지 모터 2개, 모듈의 동작을 위해 미디엄 모터 2개를 사용하는 경우로 가장 일반적인 조합이며 많은 팀들이 적용하는 구성입니다. 두 번째는 라지 모터 4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드라이빙 베이스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좁은 곳으로의 이동을 불편할 수도 있으나 모듈을 움직일 시큰 힘을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디엄 모터 4개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부피를 적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토크가 낮아 로봇의 무게가 무거운 경우 정확한 주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중첫 번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모터 구성을 결정하셨다면 센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팀들이 자이로 센서의 가장 큰 문제인 드리프트로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저는 자이로 센서 사용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이후로 자이로 센서를 사용한다면 로봇의 방향이 틀어졌을 때 쉽게 해줄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센서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컬러 센서를 말씀드리면, 최대한 많이 장착하여 매트 위의 선들을 스캔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장착 위치에 대해선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드라이빙 베이스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라이빙 베이스의 형태를 구분하자면 자유형, 박스형,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기 시작한 무빙 월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자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작이 쉽고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벽치기 등을 통한 재정렬이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 고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듈을 연결할 때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고, 주행 중 바퀴 등이 미션 모형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박스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유형이 갖는 단점을 대부분 보완하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면이 평평한 브릭으로 둘러싸여져 있기에 미션 모형에 걸릴 위험이 적고 벽치기 등을 통해 로봇의 틀어진 각도를 보정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듈 장착을 위한 위치를 미리 정해 놓는다면 모듈 탈부착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에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로봇이 크고 무거워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을 유행하는 무빙월을 사용하는 형태인데요. 이 형태의 로봇은 코스 구성 시 드라이빙 베이스의 방향 전환을 최소화하여 여러 가지 오류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크나큰 장점이 있기에 최근 급부상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무빙월을 사방향, 상하, 좌우로 움직이기 위해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직선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미션을 쉽게 수행할 수 있지만 회전 운동을 필요로 하는 미션은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 쉽게 도전하기 어렵고 모듈을 다양하게 설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드라이빙 베이스 제작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퀴 선택인데요. 큰 휠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빠른 속도로 인해 정확히 멈추기 어렵습니다. 또한 작은 모터 회전, 즉 10도, 20도로 움직이려고 할 때 많은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어 정밀한 움직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FLL은 빠른 움직임보다 정확한 움직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밀한 움직임에 중점을 두고 휠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휠 선택을 하셨다면 휠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휠과 모터가 직접 닿아 있는 곳은 유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대쪽, 즉 로봇의 바깥쪽 휠 축을 고정하지 않는다면 정확성을 보장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휠의 바깥쪽 축 또한 브릭과 연결해서 고정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모듈 탈부착에 관한 것인데요. 연결못을 이용해 탈부착을 하도록 설계하신다면 모듈 변경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못을 이용한 고정보다는 축 등을 사용하여 탈부착이 쉽도록 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모듈의 기어와 드라이빙 베이스의 기어가 맞물리는 곳에 대한 것인데요. 평기어를 사용하거나 십자기어, 사톱니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중 베벨 기어의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중 베벨 기어 사용 시 결합이 부드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러 센서의 위치는 특정한 곳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코스를 구성하고 움직이면서 필요한 부분에 장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처음부터 컬러 센서 위치를 정해 장착한다면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략에 따라 위치를 선정한다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FLL의 경기 결과는 드라이빙 베이스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설명드린 장단점을 고려하여 팀의 적절한 형태로 만드신다면 좋은 로봇을 구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듈의 설계는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듈이 제작하기 전 비슷한 유형의 미션을 분류하여 하나의 움직임으로 최대한 많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하라입니다. 즉, 회전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미션들과 직선 왕복 운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미션 등을 그룹화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듈 제작 시간과 무게, 부피 등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을 구상하기입니다. 미션 수행을 위해 항상 동력이 필요하도록 만든다면 로봇이 출발하여 4개 이상의 미션을 수행하고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력 등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 해결할 방법을 구상한다면 한 번의 출발로 보다 많은 미션을 해결하고 복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흔들리거나 쉽게 망가지지 않게 설계할 것. 엉성하게 체결하거나 흔들리게 설계한 모듈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설계된 로봇들은 대부분 제대로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고 부서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튼튼하게 체결하여 미션 수행 중에 망가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드라이빙 베이스의 결합은 맨 마지막에 할 것. 즉, 대부분의 아이들은 동력 연결을 먼저 생각하여 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로봇을 움직이다 보면 모듈의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시 연결해야 하거나 심한 경우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드라이빙 베이스와 연결을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다면 그런 수고를 많이 덜어낼 수 있게 됩니다. 즉, 코스를 정하고 미션 해결 모듈을 설계한 후 드라이빙 베이스 동력 연결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듈 설계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드린 네 가지를 고려하여 설계하신다면 좋은 모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LL은 빠른 동작보다 정확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직진과 방향 전환을 위한 마이블럭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LME의 조향 모드 블럭을 참고하여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제작하면 되는데요. 기본 조향 모드는 자이로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자이로 센서의 각도를 기준으로 직진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블럭을 만드신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방향 전환 마이블럭도 자이로 센서를 사용하여 원하는 각도에 최대한 정확하게 멈출 수 있도록 설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각 코스별로 마이블럭을 만듭니다. 만약 총 코스가 4개라고 가정하면 4개의 코스별로 마이블럭을 만들어 사용하시고 메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선택한 코스에 따라 해당 마이블럭이 실행되도록 구성하시면 됩니다. 다른 팀 경기를 보면 테크니션이 다음에 실행해야 할 프로그램을 찾느라 출발 준비가 다 되었음에도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인텔리전트 브릭이 버튼에 코스의 번호를 할당하여 왼쪽을 누르면 1번 코스를 수행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2번을 수행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신다면 쉽고 빠르게 미션을 수행하게 만들 수 있으며 잘못된 선택으로 페널티를 받는 경우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은 그동안 여러 번의 대회를 통해 알게 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정답은 아닙니다. 오늘의 설명을 바탕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다면 더욱 발전하는 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팀들이 FLL에서 즐기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스타랩 원장 홍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테크니컬 워크샵 길게 안 하고 저희가 한 시간 내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굉장히 좋은 그 팁을 많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직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좀 디테일한 사항도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은 꼭 우리 모든 사실 이 FLL 대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코딩 또 이런 그 로봇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융합 인재로 자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또 좋은 기회에 좀 디테일한 그런 얘기를 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우리 모두 다음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우리 홍성호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 늦게 오셨어요?
네, 그러게요. 네, 우리 오늘 네. 조금 네. 이셔서 늦게 오신 우리 네. 남은색 교수님, 우리 이사님이시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창의고학교협회 남의석 이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본의 아니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오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작년에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인터넷상으로만 이렇게 진행됐었는데 올해 오면서 약간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정말 하는구나.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그 넓은 데서 다 같이 신나게 놀고 이런 모습이 상상이 돼서 너무 기분이 기뻤습니다. 네. 그러나 늦었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어쨌든 올해 경기가 우리 모두 다 활기차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어서 경기 규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 세계대회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